Nice Game TV.자, 계속해서 LCS 유럽 6주차 1일차 연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계 푸나틱이 연패 2패 빠지면서 슈퍼쿠로가 승리를 가져간 가운데 3경기까지 합산된 순위 바로 만나보시죠. 푸나틱과 슈퍼쿠로가 동률이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SK게이밍과 얼라이언스가 경기가 남았는데요. 자, 바로 오늘 마지막 경기 준비한 SK게이밍과 얼라이언스 선수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SK게이밍 여기서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은 푸나틱 슈퍼쿠로와 마찬가지로 동률이 되고요. 자, 그 상황에서 바로 뱀픽 만나보시겠습니다. SK게이밍이 블루, 그리고 EMAS는 퍼플이 얼라이언스입니다. 야, 카서스 레벨하네요. 프로겐의 카서스가 좀 무섭다는 건지 바로 카서스, 그리고 바로스까지. 바로스는 살짝 좀 의외인데요. 자, 어떤 알려진 조합이 있나 보네, 이것도. 네. 일반적으로 그 SK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캔디 판다 선수의 중심의 팀이거든요. 네. 이 팀 역시나 아까 코펜하겐처럼 원딜 중심으로 네. 나머지 팀들이 희생하는 팀이라고 한다면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프로겐 선수가 기본적으로 에이스인 팀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캔디 판다 선수가 저번에 이제 두 번 연속으로 베인으로 3일체를 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반 가서는 탱템을 누르면서 체력을 3000까지 끌어올리는 굉장히 엽기적인 템틀이라면 템틀인 그런 템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앨리스 르블랑 다 살죠 이러면은 트런들과 레딕톤이 메인이 됐습니다. 판테온 아 앨리스 르블랑 다 살리고 그럼 앨리스 죽겠다는 그렇죠. 거죠 일단은 예 앨리스 살면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자 그만큼 프로겐 선수가 르블랑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이 되고 이거는 자 이렇게 되면 바이 르블랑 같은 경우에도 먼저 픽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는 얼라이언스이기 때문에 50? 자 50 그냥 자 50이면은 야쏘 50 야쏘도 좋죠. 예. 혹시 뭔가 띄울 수 있는 상황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야쏘가 나왔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들어간 게 라인 클리어링이거든요. 네 11루 11루는 괜찮죠. 네 11루는 일단 락인이 됐고 50을 두고 약간의 갈등을 벌이고 있는 듯 합니다. 예. 얼라이언스 일단 픽 락인 됐습니다. 자 SK 게이밍의 픽이 다시 돌아왔는데 자 상대방이 50을 가져왔기 때문에 야소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네, 좀 커팅을 그쵸?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라가스를 가져왔을 때 뭐 상대방이 르블랑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미드를 네. 좀 천천히 고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쓰레쉬, 레오나 네. 이런 챔프들로 좀 골라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리가 다시 한번 등장해 보네요. 자 아리 자 아리랑 앨리스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는 어떤 챔프랑 하더라도 어울리긴 네. 하거든요. 아리가 라시 레오나로 미드는 조금 더 길게 보겠다는 생각일까요? 케이틀린 보티오를 완성시키는 SK 게이밍입니다. 아직 락인은 안 됐지만요. 곧 되겠죠.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락인이 되네요. 지금 미드를 안 보여주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 레오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자 이쪽 유럽에서는 지금 레오나 상대로 모르 가는 게 지금 유행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또 예 조금씩 또 좋은 모습은 또 보여주긴 해요. 블랙실드로 예 자 윅드 선수 레오나 아 이렐리아 이렐리아 오 야, 오랜만에 락인 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렐리아 또 자 믹즈의 이렐리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잠시만 SK게이밍으로 픽이 넘어갔거든요. 아직까지 얼라이언스의 미드는 나오지 않은 상황. 저번주에는 얼라이언스 프로겐의 애니비아가 그렇죠? 나오더니 이번에 윅드의 예, 이렐리아 자 본인 축해로 네 얼마만에 보는 이렐리아인가요. 자 이러면서 직스가 등장해봅니다. SK게이밍 역시나 이렐리아 상대로 이렐리아 같은 경우에는 탱커도 잘 잡는 편이거든요. 모란과 네. 빠르게 잡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트런드가 없으니까 문도도 한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SK게이밍 그러니까 이렐리아를 가게 되면 트런들로 가게 좀 애매한 게 이렐리아가 네. 탱을 올리는 챔프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냥 문도 쪽으로 바로 그냥 가닥을 잡습니다. SK게이밍 자 SK게이밍은 밸런스를 잘 맞췄죠. 라인 네. 클리어링, 이니시에이팅 어떤 그리고 타일리시식의 조합에다가 탱커까지
역시 좀 조합상으로는 완벽한 SK 게이밍인데요. 과연 이걸 얼라이언스가 미드가 지금 남았거든요. 물론 지금 모르가나가 미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레오나를 카운트 시키기 위해서 어떤 서포 모르가나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오공과 이렐리아 둘 다 퓨어 탱이 아니고 딜템으로 가는 탱커 그 라이너이기 때문에 이건 탱이 없는 조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완전 탱으로 가게 되면은 딜이 안 나오는 오공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차라리 이럴 거면 야쏘도 나쁘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극딜로 가가지고 초반에 그렇죠? 몰아치겠다. 예. 그 정도의 컨셉을 갖는 르블라. 르블라를 결국 가져가네요. 네. 자, 이래서 르블라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자, 굉장히 기술적인 싸움을 요하는 얼라이언스 팀의 조합이 되겠죠, 이러면은. 네. 탱커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물론 뭐 초반 라인전 예 소위 말해서 터트려 버리게 되면은 예 게임이 순식간에 얼라이언스 쪽으로 기울겠습니다만은 예 SK 게임 같은 게 굉장히 안정적인 픽을 가져갔거든요. 어떤 르블랑이나 이렐리아 같이 날랭 챔프를 잡을 수 있는 레오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것 같네요. SK가 그렇습니다. 저쪽에 양쪽 다 그 비슷한 조합이 아니고 SK는 어떤 한국적인 네. 예, 어떤 밸런스를 완벽히 맞춘 조합을 그런 반면에 얼라이언스 네. 팀 같은 경우에는 컨셉 픽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오공의 선 이니시에이팅으로 먼저 선 공격으로 딜로 녹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SK 게임 같은 경우 정말 안정적인 조합 잘된 예, 어떤 그쵸? 파티의 모습이라면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다 딜 해서 그냥 끝내버리자. 예, 그렇죠. 까딱하면은 문도의 어떤 벽에 막혀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네. 이렐리아랑 오공 둘 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죠.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 지금 르블랑이 나오기는 했는데 르블랑이 지금 유럽이나 북미에서 굉장히 OP 챔프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실상은 승률이 반이 안 돼요. 아, 좀 허실 좀 약간 좀 허상된 부분이 있는 그런 챔피언인데 그렇죠. 어떤 기술적인 싸움을 하기보다는 어떤 단단하게 좀 잘하다 보니까는 네. 르블랑이 그 틈을 좀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확실히 지금 SK 게이밍은 완전히 그냥 견고해요. 그렇죠. 완전히 견고하고 지금 그걸 얼라이언스가 뚫기 위해서 준비한 게 완전 극공조합. 네. 뭐 이렐리아도 그렇고 옹도 그렇고 완전 탱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예, 어떤 어쨌건 간에 그 어떤 기동성이라던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얼라이언스 팀이 좀 더 훌륭하기 때문에 네. 역시나 이번 경기도 역시 미드를 빠르게 밀거나 미드를 최대한 딸 수 있으면 따고요. 네. 그리고 또 결국엔 그 르블랑을 활용한 어떤 로밍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한타에서는 정면보다는 기술적인 싸움이 필요하다. 자, 바로 경기 만나보시겠습니다. LCS 유럽 6주차 1일차 경기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블루 진영이 SK 게이밍 그리고 EM 맞서는 퍼플 진영이 얼라이언스입니다. 자, 지금 역시나 모르가나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 레오나 상대로 확실히. 네. 자, 이 모르가나 서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레오나가 많이 그 픽이 되다 보니까는 네. 어떤 카운터로 한국 선수들이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혹시 좀 레오나가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그 레오나를 카운트 칠 수 있는 서포터가 이제 다시 발견이 됐다는 것은 연구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겠죠. 자, 이렐리아가 테이포 라인전에 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문도 역시 테이포. 지금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예, 탑라이너는 점화 대신에 전부 다 텔레포트를 들어주면서 루밍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건 그 앨리스가 미드를 가봤자 르블랑을 딸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바텀을 간다 그러더니 레오나가 어떤 그 모르가나 쪽으로 이니시를 걸어도 플렉실드로 씹어버리니까 네. 굉장히 좀 바텀 게임 가기도 애매하죠. 이런 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서로 파밍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네, 오늘 4개 경기 모두 그냥 무난한 파밍전. 오요. 오. 순식간에 공격 속도를 올려주면서 어? 와드를 지워냈습니다. 데브스크랜. 자, 그래서 다시 경기할 시정지. 뭐 지금 파밍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오공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네. 오공이 어쨌든 간에 그 앨리스 상대로는 6레벨전에는 딱히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예. 공격을 찍고 싸우자. 오공은 확실히 이제 6레벨로 궁극기를 활용한 그 강력한 갱킹.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6레벨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라이너들의 딜이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미드의 르블랑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자, 일단 경기가 일시중지된 상황에서 현지가 한번 현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요. 지금 얼라이언스의 니프 선수가
예, 지금 튕긴 듯 하거든요. 뭐 따로 이제 장비를 교체한다던가 그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내 접속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보고 네. 자, 이유지 선수가 얼라네스의 서포터 니프 선수입니다. 이제 모르가나를 플레이하고 있고요. 자, 항상 그 얼라네스 팀 같은 경우에 나머지 팀원들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네. 그 프로겐 선수를 키우면은 웬만하면 이겼거든요 그동안. 네. 자, 프로겐이 잠깐 얼굴에 표정이 비치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일단 초반에 약간 좀 분위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모르가나의 어떤 그동안 이제 활용 이제 풍미나 이제 많이 났잖아요. 네. 활용을 보면은 확실히 선 이니시에이팅으로서는 좀 가치 활용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네. 어떤 그 서브 정도로는 예,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잠시 소강 상태일 때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자 바로 경기 소개되도록 되겠습니다. 이건 초반이기 때문에 뭐 경기가 일시 중지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미쳐지지 않고 있네요. 자, 이데일리아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데일리아가 만약에 문도의 품을 파고들어서 네. 케이틀린이라던가 직스를 물 수만 있다면은 그렇죠. 5공과 어떤 조합이 좋게 되거든요. 그리고 5공과 이렐리아가 어떤 어그로를 분산시키는 동안에 네. 그 모르가나가 뒤로 서브 이니시에이팅을 걸어주고 모르가나 평타 많이 쳤는데? 네. 평타 견적 예. 예, 평타 굉장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지금 평타를 놓고 있어요. 니프 선수 상대편 보디오의 체력을 전부 다 반토막씩 내버렸습니다. 이야, 이거 니프 선수 예, 모르가나가 APD라는 그 어떤 편견을 버리고 그냥 평타 딜로 아, 라이프시 확실하게 예, 깔끔하게 그냥 지금 케이틀린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캔디 판다가 라인 클리어를 밀려요, 지금 자, 밀리죠 네? 예, 제 이름이 찍었지만 블랙시드 있고요 네, 아, 청광의 검도 또 이상한 데로 날아갔고요 캔디 판다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불타게 되면 좀 아파요 포션도 벌써 써버렸고요 야, 이거 지금 케이틀린 상대로 이런 식의 라인 푸시를 하다니요. 레오나기 때문에 가능하죠? 와, 그냥 뒤에서 그냥 필드 쫙쫙 깔아버리면서 파밍하고 있는 원딜의 신경도 긁어버리고 미니언의 체력도 긁어버리고 이것저것 막 벅벅 긁어버리고 있습니다. 니프. 자, 역시나 오공이 내려갈 생각 안 하고 파밍이에요. 그쵸. 느긋하게 전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냥 무조건 꾸역꾸역 레벨 6까지 찍고 한번 두고 보겠자 이거예요 지금 50 슉 선수 미드는 역시 직스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무난한 파밍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한번 변수 만들어보기 위해서 미드 근처를 한번 배회해보는데요 자 바텀 벽부터 성행 뱅 돌아서 지금 라인 푸시를 이렇게 강력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봐야 돼요 야, 다 봤죠? 네 와드가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공은 사냥 쫙 하고 지어갔고요 네 정영석과 와드 구매한 오공 슉 선수입니다 완전히 지금 성장 극성장 위주로 지금 아이템 정글링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러면서 아, 케이틀린이 이렇게 라인이 밀린다는 것 자체가 예, 예 모르가나가 있기 때문에 저건 좀 어쩔 수 없고 네. 다른 거보다도 그 르블랑이 얼마나 그 직세 상대로 파밍을 하다가 킬타임이 킬을 노릴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네. 될 것 같은데 이마저도 앨리스가 또 부담스러워요 자 세브스켈은 카운터 정글을 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여 아 좀 애매한데 거리가 살짝 예, 안 보일 듯 한 위치였거든요. 보였어요. 이제는 봤어요. 와드로 확인. 세븐스크린. 자, 역시 오공이 안전하게 할 생각으로 와드를 안쪽으로 박아줬죠. 네. 바깥쪽이 아니고 최대한 수비적으로. 이릴리아가 도란 거까지 들고 와서 이제 완전히 그냥 초반에 때려버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문도를 플레이하고 있는 프레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긋한 파밍을 위해서 라인을 이제 자신의 쪽으로. 밀어놓고 있고요. 어우. 묶이게 되면 저 부메랑을 피단적으로 맞게 되거든요. 자,
앨리스도 사실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너무 돌아다 각이 안 나오는데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게 이제 킬로 이어지게 되면 이득입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그냥 시간 낭비해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오공과의 그 성장 싸움에서 밀리거든요. 저 오공은 갱각 생각이 전혀 없어요까지. 네. 그냥 6레벨 찍을 때까지 그냥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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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이에요. 자 이러면서 식선수 레벨 5까지 찍었고요. 자 오공이 6레벨이 되면은 바텀갱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특히 이런 식으로 패기 싸움에서 이제 밀고 있다면은. 자 뎁즈 의원 이프가 시종일관 라인을 밀어버리면서 캔디판다와 LAT들을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자 앨리스도 그걸 알고 지금 사냥 좀 쭉 가고 있죠. 네. 뒤늦게지만 어쨌든 사냥을 쭉 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와드를 통해서 오공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핑을 찍으면서 이 근처쯤에 있을 거라고 약간의 얘기가 있었네요. 일단은 지금 슉 선수와 프로겐이 자 하지만 다 맞죠? 네 그렇죠. 움직임을 다 확인했어요. 자 뒤로 돌아서 아, 자 오른 직스를 잡기 위해서 자 이거는. 매복 한번 해보는데요. 와드까지 박았거든요. 직스의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입으로 안 가는 거 보세요. 직스 현명하죠. 느낌 이상하니까 내가 뒤로 빠져버립니다. 바텀 라인에서 등장해 볼만한 시간인데도 안 보였다는 거는 뭔가 낚시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정확하게 빠졌어요. 자 6레벨 이전에 한번 갱킹이 온 상황에서 경기가 다시 한번 일시 중단이 됩니다. 아 지금 글쎄요 또 어떤 장비에 문제가 생겼는지 오늘 1경기도 그렇고 약간 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예. 어쨌든 오늘 경기가 대체적으로 한쪽 팀에서는 아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파밍하겠다 네. 예. 이런 조합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필연적으로 오늘 경기들이 다 파밍전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네. 라인 초반은 굉장히 좀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SK게이밍의 캔디판다 선수가 잠시 접속이 이제 튕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게임하는 사람은 상대방 방금 어딘지에 대해서 치열한 머리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질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냥 뭐 또 이번에도 네트워크 상황이 문제인 것 같네요. 따로 뭐 교체하는 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롤챔스 예선전 이제 제닉스 대 이제 SKT-S 네. 경기에서 계속 파밍만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와드가 사라지는 잠깐 타이밍 때 오공이 들결 실패를 하면서 그런 경기가 터졌거든요.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약간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 경기도 역시 네. 자, 바로 경기 재개됐습니다. 예, 오공과 르블랑이 어디에서 어떤 킬을 따는 순간 경기가 급격하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네. 자 얼라이언스 보듀오들은 그냥 계속 내려치고 있어요. 네. 약간의 그 틈도 내주지 않고 미니언이 올라오면은 그냥 쓸어버리고 미니언들이 올라오면 또 쓸어버리고 자 서로 상대 정거리 부담스럽거나 챔피언 지금 미드 같은 경우는 지스 입장에서는 르블랑이 부담스러우니까 라인을 밀지 못하고 파밍도 네. 하고 있죠. 똑같이 역시 그렇습니다. 자 미니언 라인 내려오는 거 냅두고 자 귀환하고 있는 탭즈와 니프 BF 대검 준비하는데 성공. 아 직스는 라인 클리어 해주고 또 어디로 내려가나요? 파밍만 하겠죠. 아, 네. 그렇죠. 직스니까요. 자 지금 이런 양상으로 갔을 때가 약간 몰래 이용하기도 나쁘지는 않긴 한데 아마 선수 입장에서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슉 선수 이제 레벨 6 찍었습니다. 자 50이 6이 됐지만은 안 싸우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궁극기는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직스도 완전히 사리고 있고 바텀 듀오도 지금 집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공이 갈 데가 없죠 이제는. 자 이러면서 라인 약간은 좀 미는데 템포를 느리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얼라이언스 팀이 지금 템포를 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공이 지금 사냥만 하겠다. 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기 때문에 그거를 풀 거는 역시나 르블랑이 시작이다. 그렇죠. 예, 르블랑이
직선을 딸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움직일 거거든요. 결국 르블랑의 캐리 쇼가 시작되는 순간 예, 얼라이언스가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세븐스케레니 한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SK 입장에서도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무난히 가게 되면은 어떤 조합의 밸런스가 좀 자신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확실히 얼라이언스 팀은 항상 이 프로게인 선수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는 경기에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자, SK의 얼라이언스 경기가 이제 파밍만 하다가 이제 뭔가 이제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물고 늘어지겠다라는 양 팀의 어떤 운영이기 때문에. 자, 앨리스 위치도 파악됐죠 이미. 자, 앨리스가 상대편 정글 쪽을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릴리가 뒤로 빠져서 집으로 그냥. 자, 세프스케렌 다시 한번 시야에 잡혀봅니다. 자, 앨리스 위치가 보이자마자 탑에서 다시 윅대가 움직였죠. 네. 아, 이쪽 올라오는 거 아니었네 하고 다시 파밍 시작. 자, 그리고 프로겐? 예, 앨리스가 사냥하고 이쪽으로 올 것이니까는 야, 와드 위치 박는 거 좋아요. 깔끔하게 예, 상대편에서 정글 루트를 좀 예측하는 듯한 와드가 설치가 됐습니다. 앨리스가 늑대 먹고 이 위치로 안 보인다. 그 말은 위로 간다는 그렇죠. 뜻이겠죠? 만약에 저기 보이게 되면은 탑은 그렇죠. 안전하다는 판정이 나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르가나의 체력이 달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상대 앨리스를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체력 얼마 없다. 근데 슉선수 내기하고 있죠. 프로겐도 내려갈까 말까 고민 중. 와, 깔끔하게 케이틀린 10분 만에 퍼스 블러드 나왔습니다. 탭치지 이러면서 엘레이티드까지 잡혔고요. 세븐스케린이 왔을 때 이미 보티오는 다 잡힌 상황. 이렇게 하면 용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노릴 수 있죠. 네. 자, 탭지지 주문 보호막으로 만화까지 수급을 하고요. 지하 차단 후에 바로 용 가져가는 얼라이언스. 세븐스케렌이 한번 올라가 봅니다. 하지만 프로게인이 그 근처에 뒤쪽에서 좀 대기하고 있는 어떤 SK게이밍 선수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용까지 무난하게 딜이 세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선제권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딜이 충분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도마장로 영웅까지 나왔는데 3300 여기 탑은 완전 부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 놓고 보면. 지금 정글러가 탑에서 모습을 비추게 되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네. 서로 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글러가 탑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탑은 그냥 돈 쌓아놓고 나중에 집 가게 되면은 아주 그냥 템을 의리의리하게 뽑아오겠다 이거예요. 자, 슉 아직까지 집에 가지 않고 정글링을 돌면서 계속해서 성장의 힘을 세우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계속해서 어쨌건 그 공격의 선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네. 얼라이언스 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50 팀 나왔고요. 자, 캔디판다 뒤로 도망치면서 자, 압박하는 예, 모습. 용이 없는 이 타이밍이 탑을 갈 수 있는 절의 찬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은 다 봤죠. 아, 이미 다 봤어요. 50의 움직임도 확인을 했고요. 세븐스케의 움직임도 확인을 했습니다. 디그가 점점 진행이 될수록 선수들의 안정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예 초반에는 약간 날것의 느낌이 좀 났었는데 거의 조금씩 조금씩 다져지면서 세련된 멋도 나오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은 아예 CS를 버리더라도 네. 사는 게 낫다 이거죠. 깔끔하게 엘리스 위치 아까부터 계속 파악되고 있죠. 지금 와드에 걸리는 위치마다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갖고 자, 이럴 때일수록 바텀 땅굴 와딩 체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모르가나가 오자마자 바로 먼저 받고 시작을 했죠 아래쪽에. 자, 이러면서 니프 선수는 계속해서 부시 쪽에 대기하면서 뭐 보듀오 중에 한 명이라도 무빙에 어긋나 버리면 바로 물어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공이 뒤를 돌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이미 와드를 통해서 봤죠. 네. 자,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시작 그냥 좀 많이 맞았는데요. 좀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요. 투마까지 당했고요. 지금 공국기까지 쓰면서 죽었어요. 예, 앨리스 도착하고요. 앨리스 도착하고요. 지금 루블랑이 살 수가 있었는데 못 살죠. 네. 아, 지금은 KT의 궁극기를 감안을 해가지고 네.
도망쳤어요. 조금 예. 침착하게 쓰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아, 오공이 조금 애매한 가운데서 던지면서 SK게임이 더 나름 좀 따라 잡았어요. 이랠리아는 3일체를 갔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블루를 줘야 될 타이밍인데 네. 상대방이 이제 버프 챙기고 있는 타이밍에 그 기습을 노려보겠다. 네. 이 생각이었는데 와드를 다 보고 있었죠? 자, 이러니까 그냥 직스가 무난하게 이제 다우를 때리고 있습니다. 문도는 이에 맞서서 란드웨이언을 가져갔네요. 와, 선랜드이 진짜 죽기 싫다라는. 그렇죠. 아, 안 죽겠다는 의지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르블랑 어쨌건 간에 죽음의 구성이 나왔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르블랑. 브로겐. 자, 한번 일단 라인 클리어 해주면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겐. 자, 니프의 움직임은 와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캔디 판다 역시 기원을 하고 있다는 걸 와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얼라이언스입니다. 케이틀린과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죽었을 때 이제 전멸을 쓴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돌아오고 모르가나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한참 멀었죠? 네. 자, 또 탑에 와드, 아 이거 와드 다 봤어요. 탑에 와드를 정말 초정에 딱딱 잘 막아주네요. 네, 상대편 정글러가 갱킹을 올 수 있을 만한 루트에 요소요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와드를 설치해 주면서 아, 탑을 가려는데 르블랑이 또 앨리스를 봤어요. 네. 진짜 상대편 정글 루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와드를 설치한 듯한 느낌의 얼라이언스입니다. 바텀은 얼라이언스가 먼저 깰 듯하고요. 파란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 진짜 솔직하게 하네요, 빅드. 네. 세븐 스크랜 작은 골렘 먹고 도망칩니다만은 잡몹을 바로 정리당했습니다. 자, 바텀 라인전이 오래되다 보면은 와드가 사라지거든요. 네. 자, 하지만 오공의 위치를 그 블루 아래쪽에다가 와드에 깔아서 네. 발견했고 이미 확인했어요. 식 선수의 움직임. 궁극기가 장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찌를 거거든요. 세븐스캐넨 역시 그냥 대놓고 보여주면서 자 이거 직스 노려 직스 노려요. 직스 한번 노려보는 피까 이거 직스 노리죠. 그렇죠. 예, 지금 충분하게 썼어요. 방어막까지 빠졌고요. 아, 하지만 고치가 맞춰주면서 아, 예, 잘 지켰죠. 브로겐 패시브도 빠졌습니다. 리프 탐진을 뒤태그덕을 돌리면서 상대편의 시야 차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타워를 먼저 밀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얼라이언스의 보듀오 탭지지와 니프입니다. 자, 한 번 더 밀고 가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용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용 20초. 야, 직스랑 앨리스가 용 타임 맞춰 집에 가는 건데 네. 잘못했죠, 약간. 지금 이제 곧 나오는데 벌써 집에 갔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용 녹이면 되고요, 그냥. 네.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뭐 누가 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릴리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자, 녹일 수 있죠, 충분히. 이거 녹이고 나서 이제 안전하게 빠져나게 되면 얼라이언스 격차 벌릴 수 있죠. 자, 네, 캐디 판다가 저격 한번 해주고요. 체력 많이 뺐습니다. 일리스가 한번 들어갈까 하다가 그냥 빠져나가고요. 자, 용을 먹었기 때문에 굳이 싸워줄 네. 필요 없는 얼라이언스니까는 궁 쓰고 도망가는 모습 좋고요. 그렇죠. 지금 그냥 이득 많이 봤는데 굳이 어떤 손에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안고 싸울 필요 없죠. 아, 상대가 궁이 빠지고 라인 클리어링이 아직 안 좋으니까는 타워 미는 선택 또 굉장히 좋죠. 네. SK 확실히 이제 용을 내주게 되면 그냥 타워를 가져가는 그 운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 결국 또 돈이 벌어지진 않았어. 2000원짜리 유지 결국에 다시 그냥 원점 됐습니다. SK 게임 얼라이언스. 자, 지금 문도가 궁극에 써가면서 차를 그냥 완전히 수복했고 거인의 어리띠를 가져갔어요. 얼라이언스의 윅드 선수. 저 모랑놈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 누군가 문도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모랑놈을 가지 않는다 이거는 나는 그 문도를 잡을 생각은 없다. 네. 이 말에 다름 없죠. 그냥 딜탱으로 완전히 전환을 저, 하겠다는 이제 윅드 선수. 한타에서 나는 딜러를 물어주겠다 이 말이고요. 네. 자, 브로겐이 지치 예 좋고 그 조건부 탈출기를 정확히 잘 써주고 있어요, 제시즈. 자,
보텀에서 미드에서 대기해 보고 있는데 얼라이언스 선수들이 이제 조금씩 미드 쪽에 얼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한타 구도가 네 나와봐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 50의 은신 궁극기가 네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슈 선수의 이니시에이팅이 확실히 중요한 가운데요. 네, 어떤 직스랑 케이틀리 앞에 있는 문도 앨리스 레오나라인이 뚫고 오공이 들어가느냐. 네. 이게 제일 관건인데 같이 들어갈 챔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인 같은 경우에 무르하나 과감하게 자기가 죽어서라도 그 좀 어그로를 분산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놓고 그냥 확 들어가 보겠다는 얼라이언스의 그 픽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하죠. 지금은. 자, 저번 주에 비해서는 오늘 경기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파밍 존으로 네. 약간 화끈한 맛보다는 안정적인 맛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경기 중반으로 오다 보니까는 네. 확실히 선수들이 픽 안정성을 요하는 게 좀 많아졌고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박수도 손뼉을 딱 쳐야 양쪽이 쳐야 이게 소리나는 건데 네. 한쪽에서 싸우지 말자 대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박수 치자고 두 손이 이제 마주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손이 그냥 싫어하고 그냥 내려버리게 되면 박수 소리 안 나거든요. 그런 경기 양상이 예,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르블라 이제 답답할 거예요. 네. 킬 뗄 데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 르블라 같은 경우에 지금 킬을 먹고 여기저기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바텀 땅골로 뭔가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데 아예 관심도 없죠. 네. 지금 같은 경우 역경을 노리는 건데 오히려 미드로 가고 있어요 다. 네. 자 지지 그리고 슉. 자 오히려 이 세 명이 포위당이에요. 역낚시. 반대로 포위당했어 반대로. 프로겐. 저 잘 도망가야 되는데요 이거 앨리스 레오나. 자 쭉 비장한 발을 쏘아내서 자 여기서 안타구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오공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오공이 너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니프 불렸고요. 아 확실히 어떤 정교한 덧밟았어요. 아 거기서 덧을 밟아버렸어요. 확실히 밸런스 좋은 조합 이런 게 좋은 거죠. 안정적인 조합의 힘을 보여주고 그쵸, 있습니다. SK 게임이 바로 그냥 가져가죠 이런 네. 드디어 21분 만에 좀 한타다운 한타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걸 윅즈 혼자 막을 수 있을까요? 중국기까지 써보겠다는 건가요? 아니 이거 물리게 되면은 큰일 나죠. 시간 끌어온 거죠 시간. 네 상대는 다섯 명이에요. 프로겐 잘 피했고요. 치즈 바로 무난하게 가져갑니다. SK 게임이 프로겐 물릴 수도 있어요. 필터 피스메이커 한 방에 패시브가 빠져버립니다. 확실히 밸런스 조합을 짜게 되면은 네. 어떤 기회가 왔을 때도 잘 잡게 되죠. 그렇죠. 야 이거 지금 바로머프도 내주고 굉장히 평온했던 게임이 순식간에 어떤 SK게이밍 쪽으로 약간 기운 가운데 이 주어진 눈덩이를 SK게이밍 입장에서는 잘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50이 이제 퓨어 이제 딜로 가고 있다 보니까는 네. 들어갈 때 바로 곧바로 이제 어그를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같은 편이. 네. 근데 전혀 그런 적 없이 50 혼자 쏠고 있으니까는 당연히 약하죠. 그렇죠. 지금 이렇다 할 방어템도 없는 50 슈 선수이기 때문에 이니시에이팅은 좋습니다만은 물린 상황에서의 어떤 그 궁극기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거 좋아요. 자 해서 문도라도 잡아보나요? 저 르블랑 바퀴 풀어줄 사람이 없는데 이걸 못 잡으면 이거 이렇게 되면 완전 숙박이 길죠. 숙박이 걸고 여기서 킬을 기록할 수 있는데 문도 진짜 문도가 안 죽어요. 와. 완전 좀비예요 좀비. 바로 버프 쓰고 있는 문도예요. 죽어요? 이거 아슬아슬하게 잡았어요. 아슬아슬하게. 직스가 궁으로 직스 궁극기. 이거 아이쇼핑하고 있으면 큰일 뻔했어요. 역시 프로겐이 에이스다. 이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역시 프로겐. 그래 이제 킬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SK 요 팀의 주인공은 캔디판드 이 선수거든요. 네. 딜이 약해요. 오공이 지금 오공이 약할 때거든요. 네. 와 반대로 치고요. 세븐 스캔까지 합니다. 세련됐죠. 야 깔끔해요. 저번 주에는 예 트포베인이라는 정말 이상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 SK팀의 전체 KDA가 2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요 캔디판다 선수의 KDA만 4가 넘어요. 네. 자, 이번에 굉장히 예 정석적인 케이틀린의 운영을 보여주면서 원라이언스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버리네요. 타임이 19분 하다가 순식간에 게임이 5분 만에 끝나려고 네.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터뜨릴 게 아니고 굉장히 무난했거든요. 이거 경기 한 4, 50분 생각하고 중계하고 있었는데 24분 만에 5분 만에 그냥 게임이 터져버렸습니다. 아 정말 그 미드에서 그러니까 서로 누가 잡아먹느냐 바둑판처럼 싸움을 네.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공과 어떤 그 저 이제 별동대가 물리면서 네. 게임 터져버린 모습이고 아~ 자 이거 한타 이기려면 결국에는 아까처럼 그 직스를 먼저 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질러진 거 넣어야 돼요. 부터. 네. 어쨌든 루블랑이 키를 먹긴 했거든요. 근데 앨리스가 딜템이 잘 나왔어요. 그 때문에 아까 앨리스와 레오나가 상대를 녹인 거죠. 라일라이 쇼의 기량감까지 갔었네요. 앨리스 세븐스크랜 오공이 탐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 1대1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네, 현재에서는. 그렇죠. 여기에 광역 어떤 인기를 통한 이니시에이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약간 좀 엉성했거든요. 그렇죠. 연계기가 필요하지 단독궁은 네. 예, 옳지 않아요. 아군이랑 같이 1대 써서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에 한번 그 시너지 만들어 봅니까? 지금 레오나가 많이 긁혔거든요. 아, 자 문도가 없는 거 알고 잘 들어갔죠. 네. 자 이럴리아 바로 대박. 자 이럴리아. 야 문도가 없는 틈을 이렇게 잘 노리네요 또. 그렇죠. 문도 딴딴에 없을 때야 이런 와, 식으로 이득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바론이다 보니까 방심했어요. 네. 우리 바론인데 쟤네가 오겠냐? 그리고 그냥 문도 없을 때 그냥 라인 푸시한 건데 텔포가 없다라는 거 안 거죠? 네. 그냥 머리채를 다시 한번 잡아버렸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지금 경기. 그래서 지금 르블랑 보시면 마간 지팡이였죠? 아 마관신의 마간 지팡이. 아까 엑스페디 선수가 이게 좀 아쉬웠어요. 진짜 이걸 갔어야 했는데 일단은 뭐 프로게는 자신이 해야 될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만한 글로벌 고지 제고의 정도면은 네. 결국엔 지금처럼 상대방이 이제 숫자적 우위를 활용해가지고 싸운다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르블랑의 암살.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탐지렌즈 뱅글뱅글 돌리면서 상대편의 어떤 시야를 차단하는 듯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자 어쨌든 간에 SK게이밍이 자신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미드를 밀고 있습니다만 슉 선수가 굉장히 뒤에서 자 오공이 좀 기습궁을 쓰려고 그랬는데 네.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그냥 뒤로 쭉 빠져버리네요. 그래서 2차 타워 깨는 SK게이밍. 자 지금 라인 클리어링이 11회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11회가 없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자 글쎄요 이거 이래일 없으면 뚫죠. 자 윅주가 그렇죠. 그냥 백도어를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맞은 측면이 좀 있어요. 아 이거 줄타기로 도망치는 자네 올렸어요. 먼저 물렸어요. 자 그리고 리프가 그렇죠. 광역 먹기 모르가나 죽어도 돼요. 제대로 죽어도 돼요. 할 거 다 했어요 지금 예 모르가나. 자 프로겐. 와 프로겐. 아이고. 아직 한 발 남았다 직스. 그래도 오공 이니시에이팅 대박에다가 그렇죠. 모르가나 아까 말한 그 희생 있죠. 네. 서브 이니시에이팅 희생 굉장히 잘했어요. 이득 일단 자기들이 해야 될 거 다 했어요 얼라이언스. 그래도 르블랑이 광역 딜을 굉장히 잘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완전 이제 벌려놨던 차이를 극복하다 못해 억제 이제 곧 재생도 되고요. 프로겐 선수가 죽긴 했지만은 이거는 사실상 프로겐 선수랑 오공의 공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 이걸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만들어내네요. 자 지금처럼 연기기로 들어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얼라이언스도. 네. 아 일단 이렐리아도 굉장히 좋았고 확실히 자신들이 해야 될 걸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타를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사이 11호도 템 따라서 그쪽 꾸준히. 네. 피바라기 최후의 속상이 그리고 BF 대검. 그렇죠. 오히려 지금 케이틀린보다 딜이 더 세요. 네. 오히려 르블랑 때문에 지금 음전자망토를 직스랑 케이틀린이 먼저 갔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딜 로스가 좀 생기죠.
그렇죠. 좀 딜템을 가야 될 아이템 창에 예, 방어템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게 지금 르블랑 활약을 보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쓸데없이 근처 봐가지고 올라갔네요. 딜러진들은 물리면 거의 원컴입니다. 캔디판다 엘릭서까지 먹으면서 체력과 공격력 쪽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 자 이거 양쪽 다 서로 지금 얼라이언스 팀이 조금 더 다이나믹한 조합을 짜다 보니까는 네. 그 결과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타를. 그렇죠. 야 이거 계속해서 시간 끌면서 이제 바로는 나왔거든요. 용도 1분가량 남은 상황. 윅전은 수호 천사까지 두르고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안 오죠? 예. 오, 네, 네 터스를 아 근데 너무 멀리 있었어요. 오, 저도 글쎄요. 자 이거 자, 문도가 지금... 이거 이러면 문도가 아, 오 대박 네 명을 다 뛰어버렸어요. 야, 대박. 야, 그렇죠. 원딜 물어버리면 끝이에요. 할 거 다 했어요. 오, 자 근데 그렇죠. 지금 아직 프로게 체력 쌩쌩하군요. 와, 오 진짜 멋있게 들어왔네요. 네, 진짜 그림같이 쑥 들어가서 그냥. 와 체력을 저런 식으로 다 긁어버리네요. 야 이거 물론 1대1 뭐 막교환이긴 했습니다만 저 509 국기가 정말 귀신같이 들어갔어요. 어쨌거나 케이틀린 잡았기 때문에 성장세가 멈췄고 그 사이에 11위가 CS라던가 그런 거 계속 먹고 있죠. 네 나돌리고 있어요 지금. 어, 자 예. 조심해야 됩니다. 니프도 하나 묶을 수 있거든요. 자 글쎄요 이게 이거는 좋은 결과가 되게 좀 자 이렐리아가 아무리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네 자 르블랑이 무섭게 마찬가지거든요. 자 근데 지금 직스 체력 보세요. 직스 체력 얼마나 저 그냥 프로긴이 가서 툭툭 치면 끝이에요. 와 이런 식으로요. 야 프로긴 아 이게 문제였는데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세련됐어요. 쑥 멋있다 이거는 진짜.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쑥쑥쑥이 그냥 정말 쑥쑥쑥이 됐어요. 그쵸. 야. 야. 프레디 포기 쓸 수밖에 없는데 불렸고요. 500 대박. 500이 정말 귀신같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터트리죠 이러면은. 아니 SK 게이밍이 유리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 버립니까? 그렇죠. 바로 양상 문제죠. 네. 모르게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SK는 캔디판다 원딜 중심의 팀. 네. 그리고 얼라이언스는 누가 뭐래도 프로겐 선수의 에이스적인 면모.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에이스의 면모는 이런 마법과 같은 플레이를 만들어낸다. 네. 진짜 와우 같았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에이스의 역할이거든요. 네. 패배 예. 이기게 만들고 패배에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기적의 황금 술사요 이 정도면. 예, 축구에서도 아무리 막혀 있더라도 메시가 혼자서 다섯을 뚫고 골로 버리는 이런 골이거든요. 이게. 네. 그게 됐어요 지금 다섯 명을 제쳐버렸습니다. 그렇죠. 아까 미드 2차 그 억제기 앞 타워 싸움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자 지금 어쨌든 이번 주 최고의 플레이 중 하나 나와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버프까지 생기는 프로겐. 자 르블랑인데도 불구하고 직스와 CS 비슷하게 먹고 있고 자 용을 먹게 되면은 돈을 조금 더 벌릴 수 있게 되죠. 자 일단 바로모프 두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득을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SK 입장에서도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게 라인 클리어링이 좋기 때문에 한동안 수비가 가능해요. 자 이러면서 일단 얼라이언스는 내려오는 미니언과 함께 미드 근처에서 동성할 준비합니다. 아직 1차 타워가 살아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50이 이니시팅을 잘 벌어주고 있어요. 선인 이니시팅을. 네. 야 이거 지금 일단은 시야 계속해서 차단해 주시면서 용 한번 갈 생각 하나요? 네. 지금 바텀이나 탑라인이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미드 쪽 압박하면 되죠. 얼란스는 저 르블랑이 뒤로 돌아간 거 밝혀냈고요. 네. 자. 지금 프로겐이 체력이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윅드 혼자서 라인 클리어 해주다가 얼라이언스 합류. 자 오공이치 다 보이죠? 그렇죠. 와도 다 보고 있어요. 아마 뒷다이브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예.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뒤로 가겠다는 움직임만 보여도 SK 게임 입장에서 약간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유는 탑과 바텀이 모두 밀고 있고 네. 바텀은 특히나 비계비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내려오는 네. 저 빨간색 그쵸? 저 덩어리들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거 바텀을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아 이거 제 시즌 많이 맞았는데 프로겐 역시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오히려 몹디 시팅 오공이 깔끔하게 너무 빨리 죽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추가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요. 아 대박 시즌 백지즈 정글까지 쏘면서 킬 더블킬. 아까 말했잖아요 다이나믹한 조합이다. 네 진짜 다이나믹하게 잘 싸우네요. 진짜 그 다이나믹함을 보여주고 와. 있어요. 오공까지 제대로 들어오면서 아 저, 지금 남은 게 레오나예요. 이거만 한 20초만 뒤로 돌려볼까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백스페이스로? 오 진짜 대단한 교전. 자 이러면서 그냥 예. 2차 타워까지 밉니다 얼라이언스. 아 지금 안 되나요? 예. 예. 저희 이제 컨텐츠샵에서 다운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자 이러면서 억제기 타워까지 밀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좀 전에 한타를 조합을 해보자면은 르블랑이 일부러 무리해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 스킬이 다 뺐죠? 그 사이에 상대방이 르블랑한테 어그로가 쏠렸을 때 오공으로 들어가면서 핫이니시에이팅 제대로. 아 이거 아.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하나둘씩 나와서 이제 뭔가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프로겐이 자. 본인이 에이스임을 증명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기였죠. LCS 유럽 6주차 1차의 마지막 경기는 얼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확실히 이 팀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라인이 안정적일 때 네. 프로긴이 헤드킬 할 수 있을 만한 구도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스를 믿고 네. 예, 나만 따르라. 그러니까 약간 좀 계속해서 주춤주춤하면서 예, SK게임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프로긴을 주축으로 뭔가 한타 구성을 계속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독일 켈룬으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프로긴은 깨날 수밖에 네. 없어요. 어떤 그 스코어적인 면보다는 네. 중요한 장면에서 슈퍼플레이를 세 번 해주면서 그렇죠 하드킬이 있다. 네 아 잘했어 얘들아 하고 안아주고 있어요 얼라이언스. 아 승리가 필요할 때 깔끔하게 또 승리를 가져가 주면서 약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는 놨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최하위로 떨어질 수도 있을 만한 상황에서 이 자리가 좋고 네 아, 자 SK 게임이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오늘 승리한다면은 공동 이제 3위까지 그렇죠. 올라가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떨어지는 이제 5위가 되겠죠. 네, 슈퍼쿠루 그러니까 동률이었던 슈퍼쿠루도 그렇죠? 승리를 가져간 마당에 이런 식의 패배는 근데 뭐 SK 게임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뭔가 패배해서 아쉽다라는 표정보다는 그렇죠. 서로가 할 거 다 했고 특히나 예.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이 뭔가 얼라이언스 팀이 정말 멋진 플레이. 네. 팀원, 몸이 호리호리한 친구가 많다 보니까는 어떤 정교한 한타 구도가 필요했거든요. 네. 그 정교한 한타를 정확히 냈고 특히나 프로겐 선수의 슈퍼 플레이가 너무나도 빛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뭔가 SK 게이밍도 뭐 순순히 이제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 확인해 보시죠. 코펜하겐 로브즈가 밀레니엄을 잡았고요. 그렇죠? 로켓이 현재 NIP로 구성된 갬빗 게이밍을 상대로 공성저항기까지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아 3경기 슈퍼쿠루가 상승세를 타고 올라갔고 푸나틱은 네, 그 내려오는 연패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SK게이밍이 초반에 약간 좀 유리한 듯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얼라이언스가 역전을 해버리는 프로게인을 중심으로 이제 한타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네,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프로게인 선수는 박수받아 마땅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네. 자 오늘 4개의 경기까지 합산된 순위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로켓은 1위 그렇죠. 갬빗게이밍은 예, 2위가 됐고요. 푸나티카 슈퍼쿠루가 동률이 됐어요. 저게 동률은 동률인데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6연패 중인 푸나틱, 6승 1패 중인 슈퍼쿠루. 한쪽은 하산하고 있고 한쪽은 등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난 거지 지금 완전히 동률이라고 보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SK게이밍이 5위 그리고 코펜하겐 로브즈 얼라이언스가 5승 8패로 6위고요. 밀레니엄이 4승 9패로 최하위권을 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도 보면 18, 7, 6, 5, 4 골고루 좀 전력이 확실히 유럽은 고르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네요.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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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신 차리고 한 2연승 3연승 하게 되면 또 순위 순식간에 확 올라가요. 한다는 거죠? 네. 자, 내일 경기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제 푸나틱이 첫 번째 경기에 아, 대기하고 있네요. 네. 오, 김비 대 슈퍼크루. 아, 김비 씨 계속 강한 팀을 만나면서 이거 위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예, 비자 문제로 쩔쩔매고 있는 사이에 슈퍼크루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슈퍼크루는 지금 강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네. 김비 게이밍 떨어질 수 있을만한 위기가 되고 반면에 로켓은 더마크 위기할 네. 수 있게 되겠고요. SK 게이밍을 마주하고 있고 마지막 경기는 밀레니엄과 얼라이언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내일이죠. 새벽 3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경기까지 모두 예고해 드렸습니다. 예, 저희는 LCS 유럽 6주차 2일차 경기로 돌아오고서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조일혁 윤덕진 해설위원님, 저는 캐스터 에스퍼란자였습니다. 본 방송은 기가바이트, PC드라이트, 인텔 그리고 코세어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